우리 재생에너지 산업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을까요? 2019년 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후 우리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설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여 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고효율 제품 연구 개발을 유도했습니다. 셋째,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출범하여 사업 타당성, 수용성, 환경성, 인허가 등 풍력발전 사업의 전 과정을 위한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넷째, 국공유지 활용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였는데요. 국유재산 임대유율은 2.5%로 인하하고 공유지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 신산업 벤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산 모듈 비중이 2017년 73.5%에서 2019년 78.7%로 증가하였고, 둘째, 태양광 밸류체인별 시장 비중을 보시면 각 밸류체인 분야별 국내 부가가치의 83%를 국내 업체가 창출하였습니다. 셋째, 2019년 태양광 셀 수출이 3배 이상 확대되었고, 넷째, 한화큐셀, LG전자 등 국내 선도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한국화학이 차세대 셀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고, 여섯째, LG전자가 양면형 태양광 모듈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는 등 국내 업계는 셀과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째, 국산 풍력 터빈 비중이 2018년 39.2%에서 2019년 53%로 증가하였고, 둘째, CS윈드사가 글로벌 풍력 타워 시장 중 11%를 공급함으로써 타워 부분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해상 풍력 확대에 따라 내압 특수 전선 등 관련 설비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LS전선이 대만의 해상 풍력용 특수 전선 총 4천억 원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태양광 클라우드 펀딩 등 문턱을 낮춘 재생에너지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태양광 수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금융, 데이터, ICT가 결합된 에너지 신산업 벤처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 규모가 전체 벤처 대비 매출은 1.8배, 영업이익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이 될 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